네, 여기는 이제 뒤에 있는 그 모의고사 문제를 연습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모의고사의 1번. 아, 이 그림 보세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무엇? 네, 세 글자. 네, 자전거. 그렇죠. 자전거를 두 사람은 타고 있어요. 1번은. 2번은 여자가 타고 있고 남자가 뒤에서 어떻게 해요? 이거? 밀다예요. 밀어주고 있다. 3번은, 여자는 타고 있는데 남자는 뭐예요, 이거? 너무 힘들어요. 여자는, 남자는 자전거가 없네요. 자전거를 안 탔어요. 그 다음에 4번에는 자전거는 2개 있어요. 옆에 세워두고, 이 벤치, 의자, 긴 의자에 앉아서, 쉬고 있어요. 뭔가 힘들어 보여요? 안 힘들어 보여요. 여기는, 남자 좀 땀을 흘리고 있어요. 여기는 남자 너무 힘들어 해요. 여기는 둘다뭐 힘든 건 아니에요.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자전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번. 오랜만에 자전거를 타니까 기분이 상쾌하네요. 좋기는 한데 좀 힘들어요. 쉬었다가 가는 게 어때요? 조금만 힘내세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네, 여러분, 차이를 발견하셨어요? 자, 이두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있을까요? 아니면 한 사람만 탄 걸까요? 아니면 두 사람이 다 쉬고 있는 걸까요? 일단 쉬고 있는 그림은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만 쉬었다 가죠. 했어요. 그러니까 아, 쉰건 아니에요. 4번은 아니에요. 여기는 조금만 쉬었다 가요. 누가 했어요? 이 경우에 만약에 쉬고 싶다 하면 여자가 조금만 쉬었다 가요. 이렇게 할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남자가 쉬었다 가요. 했어요. 그러면 남자가 좀 힘들어 보여요. 여기는 여자, 남자, 여기 여러분 보이세요? 여기 땀 흘리고 있어요. 약간 네, 좀 힘들어 보여요. 아, 안 힘들어 보여요? 예, 힘든 것 같아요. 다른 그림이 아니니까. 자, 보세요. 3번은 남자는 정말 힘들죠? 그런데 자전거 안 타고 있어요. 아마 뛰어왔나 봐요. 뛰어왔나 봐. 그리고 여자는 왜 그래? 이런 표정이죠. 그러면 네, 뭐예요? 어떤 그림 같아요? 둘다 타고 있으면서 조금만 쉬었다 가요 하니까 여자는 아 이제 다 왔어요. 조금만 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몇 번? 네, 정답을 확인을 해볼까요? 자, 다시 들은 걸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오랜만에 자전거를 타니까 기분이 상쾌하네요. 둘이 다 같이 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좋기는 한데, 기는 한데라는 건 앞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고 내 의견을 이야기할 때예요. 완전히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아, 네 하고 조금 반대할 때 그때 기는 한데를 씁니다. 좋기는 한데 아,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힘들어요. 둘이 같이 타고 있어요. 보통은 남자가 건강하고 여자가 좀 힘들어 할까요? 아니요. 여자도 건강해요. 알겠죠? 그래서 좋기는 한데 좀 힘들어요. 쉬었다가 가는 게 어때요? 쉬었다가 그리고 나서 가자. 자, 다가. 그렇죠? 조금만 힘내세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네. 여자가 거의 다 왔어요. 남자는 조금만 쉬었다 가요. 그런 상황. 둘다 자전거를 타고 있는 상황. 남자가 조금 힘들어 하는 상황. 그 상황이면, 네. 1번밖에 없죠. 네. 여기서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네. 그 자전거가 어디가 있는지, 누가 타고 있는지, 그걸 잘 보면 찾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림이 되겠습니다. 크게 보이니까 보이죠? 여기 땀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는 너무나 아주 힘이 아직 있어요. 오랜만에 자전거를 타니까 기분이 상쾌하네요. 상쾌하다? 기분이 아주 좋다라는 거죠. 우리가 언제 상쾌하다라는 말을 쓸까요? 보통 아주 시원하고 샤워를 했을 때. 그렇죠. 아주 힘들게 운동한 후에 샤워를 시원하게 하고 나면 아, 상쾌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상쾌하다. 상쾌해요. 좋기는 한데, 아, 네, 아, 좋아요. 그런데 좀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쉬었다가 갑시다. 가는 게 어때요? 쉬었다가,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가요. 그렇게. 조금만 힘내세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럼 남자는 더 땀이 막 나겠죠. 더 힘들겠죠. 이 상황이 바로 이 대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네. 하나만 더, 계속 조금만 더 해볼게요.